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 안녕. 오, 올댓뮤직 안녕. 올댓뮤직이 들어왔네. 오, 안녕하세요. 내일 졸업하세요? 축하드려요. 이 어려운 시국에 졸업이라니. BGM은 그냥 요즘에 옛날 디즈니 클래식 곡들에 빠져가지고 틀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원래 오늘은 작업데이였는데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그냥 네 이렇게 왔어요. 아 이거 새소년 MD 새소년 MD인데 제가 애용합니다. 오늘은 무슨 빵을 먹었냐면 일단은 제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크리스피 도넛 같은 거 하나를 먹고 아침에 그러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이제 남은 거를 먹고 아까 닭강정 사와서 먹었습니다. 닭강정 맛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작업을 했는데 오랜만에 곡을 좀 썼어요. 요즘에 조금 곡을 쓰고 싶은데 좀 잘 안 나와서 좀 슬펐는데 곡이 좀 제가 마음에 드는 곡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 많이 길었죠? 엄청 길었어요, 저. 2년 동안 길렀던 것 같은데. 서울 빵집이요? 일단 저는 마포구를 선호하긴 하는데요. 수영님, 저 생일인데 축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살몬 피셔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드려요. 노래는 언제 나오냐면 제가 곡을 예쁘게 쓰면? 네. 아 머리가 처음 길러봐요. 제 인생 최대 길이입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이제 빵이 먹고 싶어서 노래 너무 BGM이네. 오늘의 TMI는 이제 빵이 먹고 싶어서 뭐 연남동을 갈까 망원동을 갈까 하다가 계속 이게 버스를 타러 걸어가는 내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망원동으로 갔다. 언니 몇 살이에요? 저는 올해 27살이 됐습니다. 질문이 왜 이렇게 귀여운 것 같아? BGM 그냥 레이디와 트램프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틀어놨어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사실 제가 망원동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을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닭강정이 먹고 싶어가지고 닭강정을 샀는데 네, 7살 아닙니다. 이거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어요. 음료는 저는 탄산 음료는 잘 안 마시고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아 튤립 예쁘죠? 제 친구들이 선물해준 가짜 튤립이고요.
MBTI? 전 MBTI가 일단은 I는 확실하고요. 두 번을 해봤는데 INFP 한 번 나왔고 한 번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망원에 진짜 맛있는 빵집, 아니 라멘집이 있어요? 아 제가 이게 볼이 안 없어지네요. 비워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신기한 게, 라이브 방송이 신기한 게, 제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노래를 한번 시작하면 이제 계속 노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타투 궁금해요. 타투를 궁금하죠. 아 이게 타투 궁금하죠. 타투는 뭐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있는데 다음에 공연에서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약간 네,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니까요 빨리 언니 버스 타고 있는데 다리 나만 따라 벌써 다리 떴어요? 지금 7시인데? 계속 막 작업실에 있으면은 날씨를 모르니까. 공연 가면 타투 꼭 구경시켜 드릴게요. 꼭 구경시켜 드릴게요. 별거 없지만 네, 새소년 새소년 티셔츠, 제가 좋아하는 새소년 티셔츠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조금 밝은 곡을 썼어요. 드디어 언니 요즘 수입 없어서 어떡해요. 후원 안 받으세요. 네, 저희 요즘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굿즈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제가 아직 지금 EP 이후로 활동을 안 해가지고 안 하고 있어서 이제 활동을 하면 굿즈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노래 안 들어봐도 좀 진짜 과연 그럴까요? 아니 노래가 기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구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밝은 곡 기대되죠. 약간 스포하고 싶은데 나는 곡 스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니 파마한 거예요? 작업인가요? 요즘은 작업이라고 하네요. 작업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 가을쯤에 파마를 했었는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곱슬이 됐네요. 티셔츠 이쁘죠? 제 거였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런 티셔츠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 설밤 로고송 매번 잘 듣고 계세요. 아 로고송 아직 나오는군요. 누나 노래 들으면서 약대 공부하고 있어요. 좋은 곡들 너무 고마워요. 제가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 제 노래 들으면 집중되세요? 그래도 다행이다. 김수영 한글 써져 있는 굿즈 내기로 했나요, 저희가? 내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단발로 안 자를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자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고양이가 수영님 노래 너무 좋아해요. 아우, 감사하네요. 아, 반모 언제 하나요? 그러게요. 반모 지금 해볼까요? 이래놓고 나는 이제 실제로 보면은 반말 못하는 성격인데.
밥 뭐 하자고 10분 이상 오케이 하시면은 반말 모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채팅이 살짝 느리구나. 저는 수학 선생님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집중 너무 잘 돼요. 감사합니다. 밥 뭐? 오케이.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 여덟 명 밖에.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가 왔어요. 끊겼나? 지금 다시 돌아왔나요? 돌아왔나? 돌아왔나? 잠깐만요. 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돌아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네. 좋아. 안녕. 안녕. 발모 몇 명 넘었어요? 오케이. 전화가 왔어. 하이, 하이. 반가워. 반갑다, 얘들아. 얘들아, 반가워. 안녕. 반갑구나. 아니, 참 어색하구나. 그래, 그래.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하면 되지. 잘 지내고 있냐고? 나는 잘 지내고 있지. 이상한데. 아유, 이상하네. 수영아, 벌써 어색해졌어. 그러게 말이야. 나 식사는 아까 4시쯤에 했어. 닭강정이 몇 인분이었더라? 3분의 1인분이었나? 그래, 그걸 먹었는데. 맛있었어. 수영아, 반가워. 음색이 너무 좋아. 아, 웃긴다, 이거. 아, 정말? 고마워. 고맙다. 너 내일 테레비 나온다며? 부럽다. 부럽니? TV 나온다는 거 진짜 좋은 일이더라. 좋은 일이더라. 지금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나는 오늘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는데 조금 집중이 안 돼서 라이브를 켜봤어. 내일 테레비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서울권에서는 안 나오고 강원 KBS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내 오피셜 계정이 있어. 거기서 보면 돼. 수영아, 이거 공연 멘트 듣는 기분이야. 그래? 그랬구나. 자, 좋아. 지금 좋아. 맞아. 근데 유튜브에서는 9시에 볼 수 있어, 내일. 올덴 뮤직이라는 것이고. 안 그래도 강원도 가려고 했구나. 진짜 미안한데 하루에 1시간만 집중? 안 돼서 라이브 켜주면 좋겠다. 그럴까? 근데 사실 나는 집중이 진짜 맨날 안 되는 편이야. 그래서 곡 쓰는데 좀 오래 걸렸어. 원래는 곡이 뚝딱뚝딱 나왔거든? 근데 요즘에는 곡이 잘 안 나오더라. 영화 안 보고 탈출을 한 사람이 너였구나. 수영아, 혹시 포커스 스페셜 무대에서 입었던 옷 정보 알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쇼핑몰에서 산 거야. 쇼핑몰에서 산 건데 말해도 되나? 쇼핑몰에서 샀어. 직접 산 거야. 신발도 내가 직접 샀고
다 내가 직접 샀어. 티셔츠 너무 예쁘다. 언젠가 수영 티도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회사에 건의를 해볼게. 코디는 항상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는데, 뭔가 내가 굉장히 뭔가 사무적으로 입었다? 뭔가 그렇게 입었다 하면 코디님이 계시는 거고, 약간 내추럴하게 입었다 하면 내가 입은 거야. 만화 자주 올려줄까? 알았어. 사실 내가 요즘에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나의 일상에 대한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어렵더라. 야, 김수영,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듣고 싶어? 너 어떻게 나한테 야라고 그럴 수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야라고 부르는 건데. 너 좀 너무했다. 앙버터 말고 새롭게 좋아하게 된 빵이 있냐고? 나는 요즘에 약간 파운드 종류 빵을 좋아하고 있어. 요즘에 휘낭시에라는 빵을 아주 좋아해. 너네도 먹어봐. 아, 이거는 내 친구들이 선물해준, 한 2년 전에 선물해준 것 같아. 튤립이야. 각자 좋아하고, 이거는 내가 다 쓴 디퓨저를 이렇게 꽂아놨어. 아, 나 소울 아직 못 봤는데 소울 보고 싶어. 나 홍대 주민인데 너가 좋아하는 빵집은 어디냐고? 내가 진짜 나의 원픽은 호라이즌 16이라는 빵집인데, 거기는 목요일에서 일요일만 열어. 근데 거기 진짜 맛있어. 파운드도 맛있고. 수영아, 너무 보고 싶다.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매일 밤 울고 있어. 나도 있잖아, 너무너무 보고 싶거든? 공연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다. 사실 내가 온라인 공연 제의를 몇 번 받았었는데 내가 조금 거절했어. 왜냐면 나는 조금 자신이 없더라고, 온라인 공연으로 너희들을 만나는 게. 그래서 차라리 진짜 아끼고 아껴서 공연장에서, 오프라인 공연장에서 너네를 보고 싶었어. 수영아, 예전에 사랑하자 앨범 나왔을 때 나 진이 이벤트 응모한 거 당첨돼가지고 친필로 써준 가사랑 폴라로이드 사진 갖고 있디.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이런 이벤트 또 해줘. 그럴까? 정말 좋아하면 내가 발매할 때도 그렇게 해볼게. 나 옷에 미꾸라지냐고? 아, 이거 말하는 거야? 너 지금 새소년 팬들한테 혼날 말씀을 했어. 이거 새소년 마크야. 수영이가 치는 레스폴 소리 듣고 레스폴이 너무 갖고 싶어졌어? 이거 되게 좋아. 이거는 조금 약간 저가형으로 나온 건데, 이거 좀 괜찮더라고. 아, 이거 목걸이는 엄청 옛날에, 이거 진짜 23살인가 2살 땐가 산 건데, 엄청 오래 쓰고 있어. 그냥 길거리에서 가다가 산 건데. 그랬어. 내 작업실은 춥지 않아. 춥지 않아서 반팔을 입고 있단다. 이거 커피, 아메리카노. 나는 맨날 커피를 마시는 편이야.
기타 친 김에 노래 한 자락 해보자고? 그럴까? 이거 해도 되려나? 아, 사실 나는 요즘에 내 신곡을 조금 많이 들려주고 싶거든? 하이라이트 올려줘서 어제 정주행했어. 수영 추억 여행. 아, 그거 재밌더라. 아니, 내가, 근데 그게 100개 이상은 못 올라가가지고 더 올리고 싶었는데 100개 이상 안 돼가지고 못 올렸어. 그럼 내가 오늘 라이브 방송 본 안 된대. 새로운 곡은 안 들려줄게. 그러면 손가락이 짧아서 기타를 포기했는데 뭔가 팁이 없을까요? 손가락이 짧으면 손 스트레칭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수영아 내일 몇 시에 만날래? 나는 내일 올댓뮤직에 출연할 예정이거든? 거기서 보면 될 것 같아. 사랑하자. 너무 작은가? 근데 너네들은 다 몇 살이야? 내가 이렇게 반말을 해도 괜찮니? 근데 참 노래하기가 싫구나. 올댓뮤직은 그냥 내가 느끼는 거로는 미니 스케치북 같은 느낌이야. 25살 한 살 어리구나. 토끼띠야. 그랬구나. 동갑이구나. 반가워. 고3이구나. 아이고, 고생이다. 삼촌이구나. 삼촌이구나. 3살이구나. 아이고, 언어를 일찍 뒀구만. 96년생 137명이 모여있구나. 그랬구나. 오늘 노래는 꼭 할게. 얘기 좀만 하다가 할게. 말투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이게 약간 나는 지금 너네들이 프로필 사진과 문자로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네? 그니까 라이브가 시간 제한이 없어졌더라고. 참 좋아졌어. 옛날에는 막 한 시간밖에 못하고 이랬는데. 내 뾰루지 티 많이 안 나지? 사실 오늘 라이브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막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얼굴에 뾰루지가 나서 못했는데,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들어와 봤어. 그렇단다. 나의 고향은 서울이야.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 수영아 그림 그려서 수영이 노래로 뮤직비디오 만들어서 유튜브 올려도 괜찮을까? 될걸? 저작권 등록인가? 뭐 그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저녁 메뉴는 닭강정 어때? 나 닭강정 먹었거든? 일반 그냥 매콤한 닭강정 반이랑 크림 닭강정 반 먹었는데 너도 먹어봐. 맛있어. 나는 1년 약
작년 가을에 파마를 했고 그 정도 한 요 정도 왔었어. 머리가 이만큼 길었네. 요 정도 왔었는데 파마를 완전 곱슬곱슬 했다가 이제 머리가 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 나 뒤에 포도 있다고? 아 이거? 이거는 내가 미국에서 사온 조개로 만든 그거야. 모빌? 장식품? 닭강정 좋아? 그래 닭강정 먹어라. 튤립 이게 맞네? 질문이야? 이거 가짜야 가짜. 가짜. 약간 고무 같은 건데 가짜야. 기타 예쁘지? 얘는 깁슨이야. 여기는 작업실이고 클래지 콰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그냥 재미로 반말 모드라는 거를 하고 있어. 반지는 내가 아끼는 반지인데 예쁘지? 예뻐서 샀어. 지금 반말 모드 중이고 나는 액세서리는 한 번 끼면 끝까지 끼는 것 같아. 그냥 예뻐서? 이것도 진짜 안 빼는 편이고 이것도 안 빼는 편이고. 하얀색 스트라토캐스터 아직 있어. 그게 제프백 시그니처인데 그거를 근데 요즘 잘 안 쓰긴 해. 텔레는 글쎄 그냥 취향 따라서? 근데 나는 그냥 텔레의 겉모습을 좋아해. 수영아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 노래도 왜 이렇게 잘해? 다른 거 하면서 들어도 너무 집중이 잘 되고 좋아. 고마워. 건강해야 돼. 고마워. 너도 건강해라. 나도 다른 기타 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랑 너무 콜라보를 해보고 싶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콜라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인지도를 좀 더 높이 쌓아볼게. 잠깐만. 콜라보로 구기훈은 어떠냐고? 위아영의 구기훈 말하는 거지? 넌 구기훈의 아니 위아영의 김경민이고 난 너무 좋지. 근데 옛날에 내가 처음으로 그 듀엣이라는 걸 해봤는데 너네 위아영이라는 아티스트 아니? 되게 멋진 남자의 둘이 있는 그룹인데 거기에 구기훈이라는 애랑 듀엣을 하다가 서로 빵 터져서 망했다는 TMI가 있어. 나를 홍보해주면 나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 그치, 위아영 알지? 위아영 진짜 유명한 친구들이지. 나랑 친구야. 전역했어, 한 명이 오늘. 이렇게 얘기만 해도 괜찮을까? 조금만 있다가는 레스폴 무겁지. 무거운데 나는 그냥 예뻐서 들고 다녀. 비워내려고 합니다 때 E 플랫 메이저 9이 너무 잡기 힘들어. 팁 좀 주라고? 연습은 아니 살 길이야. 이게 사실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코드이긴 하지만 연습을 한다면 된단다. 얘기가 괜찮아? 다행이다.
아니 원래 나는 반말 모드라는 거를 하는 게 그냥 문자로 하려고 그랬어. 그냥 그 뭐지? 그 뭐지? Q&A 같은 걸로. 연습해야 돼. 기타는 진짜 연습만이 살 길이야. 윤호. 윤호야, 연습만이 살 길이지? 윤호라고 나랑 같이 연주하고 있는 기타 세션 친구인데 연습만이 살 길이야. 예전에 합주실에서 봤었는데 다음에 보면 아는 척 해도 돼? 그럼 나는 아는 척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근데 나도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막 내가 어색하게 막 안녕하세요 해도 그냥 아 얘가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디 가면 나를 볼 수 있냐고? 나는 강북구에 있는 것 같아. 나는 강남구는 잘 안 가는 것 같고 강남 쪽에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빵집에서 볼 수도 있겠다. 나 빵집 진짜 자주 가거든? 어제 정윤이가 라방에서 수영이 성대모사 해보려다가 실패해서 웃겼어. 개인기 해줘. 정윤이 언니가 내 성대모사를 했어? 뭐했지? 언니 예전에 연남 기타 세팅 받는 곳에서 마주쳤는데 나 팬이라서 인사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나 친구인 줄 알아서 엄청 웃었는데 기억나? 너무 팬이라 제대로 인사 못했어. 아 기억나. 아니 내가 언제였지? 한 9월인가 10월에 기타 세팅을 맡기러 갔는데 그때 우리 코로나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잖아. 근데 어떤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너무 내 친구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너 걔니?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아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죄송합니다 이랬어. 아 진짜 민망하더라. 하필 또 나의 팬분이셔가지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했어. 부끄러웠어. 내 친구인 줄 알았어. 내 친구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마스크 끼니까 진짜 못 알아보겠더라 사람을.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but I can't stop watching. I just talking about my 일상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나. My 일상. 와 이게 생각이 안 나고? My daily life. Daily라고 하는 건가요? Daily life. I'm just talking about my daily life. 다들 영어 잘하시네. 아 채팅을 봐. 알았어 미안해 내가 그냥 뭔가 찾고 싶었어. 미안해.
슬슬 배고픈데 빵 좀 먹어볼까? 아니 사실 아까 망원동에서 파운드를 샀어. 내가 아까 파운드 케이크 좋아한다 했잖아. 그냥 혼자 먹을 건데 포크 몇 개 드릴까요? 했는데 아, 오늘 TMI 하나를 말해주자면 이따 아까 닭강정 사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빵집에 갔는데 포크 몇 개 드릴까요?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주세요 했어. 나 한 명이지만 뭔가 혼자 먹는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 이걸 먹어볼게. 레몬은 아니고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인데 이걸 먹어볼게. 맛있겠지? 너네 넌 저녁 먹어라. 커피랑 먹으면 맛있는 맛이다. 파운드 vs 파스테라. 어떤 거 좋아하냐면 나는 좀 더 묵직한 파운드를 좋아해. 진짜 맛있다 이거.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야. 너 먹는 것만으로 배부르다고? 안 돼. 그럼 우리 모두 저녁으로 닭강정을 먹던지 파운드를 먹어보자. 브루노 메이저 노래 커버해줄까? 기타는 커버했는데. 요새 음악방 말고 꽂힌 거 있냐고? 요즘에 나 요즘 그림 그리는 거에 꽂혀있고 그림 그리는 거에 꽂혀있어. 나 채팅 좀 치고 와도 괜찮을까? 카카오톡을 보내야 하거든. 시영 누나, 저 공부하러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 남겨주실 건가요? 남기면 많이 볼 건가? 아이패드 프로 크리에이트 그거 쓰고 있어. 반팔 안 추워. 내 작업실은 되게 따뜻하거든. 그래서 반팔을 입어도 안 추워. 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지야. 사람들 참 많이 물어보는데 다들 막 약지에 껴서 막 뭐야 하는데 반지야. 중지에 안 들어가고 검지에 안 들어가서 약지에 낀 거야. 가끔 중지에 껴. 이제 안 들어가. 이렇게 끼면 들어가. 여기가 이제 되게 좁고 그렇다 보니까 난방이 잘 되더라고. 그림 선물 좋아하냐고? 나는 뭐든 좋아해. 그냥 나를 생각한다는 것을. 제 선물은 난 다 좋아해. 감사하지. 맞아. 약간 반지가 제일 귀찮은 것 같아.
요즘 꽂힌 노래? 오랜만에 스토리에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까? 요즘 꽂힌 노래, 나 요즘에 그 디즈니 옛날 OST들, 클래식 올해 OST에 많이 꽂혀있고, 내가 그럼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볼게. 이따가. 끝나고. 맛있는 빵집 안 했다고? 어디야? 다이어트 중인데 추천하는 다이어트 방법 있나요? 나는 지금은 아니고 한창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한 끼에 500칼로리는 안 넘겼던 것 같아. 근데 그 대신 삼시세끼 다 먹고 운동 꼭 하고, 운동은 그냥 뭐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살 쭉쭉 빠지더라고. 나 뮤지컬 좋아해. 못 본 지 진짜 진짜 오래됐어. 노티드? 카페 노티드? 안 가봤어. 소문은 많이 들었지, 맛있다고. 요새? 요새 다 운동 안 해.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TV를 나오는 거 보니까 운동을 해야겠더라고. 실제로 볼 때는 그냥 뭐 살 좀 쪘나? 이러는데 TV에서는 진짜 거의 빵순이처럼 나와서. 마틴? 나는 맨날 내 마틴 모델명 맨날 까먹는데. 마틴 00L17WL인가? 아, 마틴 00117. 내 2018년도인가 19년도 그 스토리 내가 해놨거든. 거기에 있어.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내 MBTI는 INFP야. 포커스 스페셜 무대에서 빵 터진 이유가 궁금해. 승우님 보고 빵 터진 거야? 아, 그게 왜 빵 터졌냐면 그 승우가 진짜 웃겨. 성격이 엄청 웃겨.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스페셜 무대니까 막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막 다들 얼어있고 막 이러는데 승우가 되게 잘, 좋은 의미로 되게 잘 나대거든. 막 애들이랑 같이 막 어울려서 막 해주고 막 그걸 되게 잘하거든. 근데 잘 나대고 막 웃겨가지고 웃었어. 포커스 너무 재밌었고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아쉬워. 아쉽지만 좋은 기억이었고 난 친구들도 되게 많이 얻은 것 같고 좋아. 나도 포커스 되게 재밌었어.
노래 연습을 좀 해볼까? 승우랑 많이 친해진, 많이 친해졌지? 걔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아. 밥도 먹고 막. 좋았습니다. 신곡 내면 아마 EP는 아닐 것 같아. EP는 아니고 그냥 조금씩만 낼 것 같아. 루틴하게 하는 기타 연습은 근데 나는 막 사람들이 뭐 발성 연습 막 하고 뭐 스케일 연습하고 하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거를 할 줄을 몰라서 그냥 계속 엄청 많이 쳐보는 것 같아. 생각이 난 건데 최근에 본 영화? 영화? 영화 안 본 지 오래됐네. 요즘에는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저는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이라는 거 아니? 그거 진짜 재밌더라. 교도소에 관한, 미국 교도소에 대한 내용인데 진짜 재밌더라. 막 화도 나고 막 진짜 재밌어. 오뉴블, 오뉴블 재밌더라. 오뉴블 아, 현덕쌤 안녕하세요. 아이,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정리하러. 오뉴블 최애? 내가 지금 아직 시즌2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 나는 지금 모든 캐릭터들의 지금 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 아직 지금 그래서 아직 최애 없어. 그러면 약간 쉬는 시간으로 시즌4가 위기야? 어떡하지? 아, 괜찮아. 나는 지금 와 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모든 캐릭터들한테 지금 다시 이제 제발 캐릭터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곧 최애가 생길 거야. 알았어. 그러면 미발매 곡인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를 한번 불러볼게. 이 노래는 내가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야. 가사 노트를 찾고 있는데. 그냥 가사 없이 할게. 너무 안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좀 까먹었는데. 사랑이
일찍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강아지가 꿈에 나타나서 갑자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쓴 곡이야. 아유, 인지보빠 안녕하세요. 염색했어요. 옛날에는 되게 감수성이 풍부했던 것 같아. 지금은 그 감수성이 다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그렇다. 그래, 괜찮은가? 기타 잘 들리니? 미발매곡? 그러게. 나는 미발매곡 들려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 공개를 하진 않을게. 최근에 쓴 곡. 살짝 들려줄까? 5초만. 어떤 분위기인지만 알려줄게. 어떤 분위기인지만. 어때 어때? 이런 곡인데 기타 잘 치는 법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나처럼 놀지 말고 열심히 연습해야 돼. 괜찮은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열심히 곡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 이번에도 믿고 들으면 돼. 믿고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가사는 공개하지 않을게.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수영이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야? 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인가? 피부가 뽀얗다고? 이게 지금 셀카 모드로 돼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별로란다. 라방은 처음인데 생각보다 너무 밝고 에너지가 좋다. 더 팬이 된다. 맞아. 나는 좀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다크할 것 같고 좀 되게 우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는 성격이 엄청 우울하지는 않은 것 같아. 옛날에는 되게 우울했는데 막 우울하고 다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막 닭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좀, 근데 좀 예민한 편인 것 같고. 블랙버드가 부르고 싶어졌어. 블랙버드가 조금 갑자기 부르고 싶어. 수영아, 나중에 네 목소리로 진행되는 라디오 콘텐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좀 몇 번 라디오를 나가다 보니까 내가 약간 기분이 좋고 뭔가 어찌할 바를 몰라지면 말이 막 빨라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라디오? 내가 언어 연습을 좀 많이 해볼게. 싱크가 안 맞나? 또 뭐 해보지? 나 재즈 되게 좋아해. 비워 내려갑니다. 이거 하고 빗소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너에게 빠져
내 노래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 내가 빗소리라는 곡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커버를 하게 됐는데 나 계속 반말하고 있었어. 윤하의 빗소리. 또 재밌어. 모르겠다? 모르겠다 진짜. 음원으로 나온 다음에 진짜 기타로 안 쳐봤던 것 같아. 수연 고마워. 나는 딸기 농장하는데 지금 딸기 따는 중? 이 밤에? 진짜 고생이 많다. 그러면 모르겠다 옛날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사랑하자도 들려달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자 바로 한번 해볼까? 2월에 나왔었는데 진짜 힘든 시기에 나왔던 곡인데 위로를 많이 받았다니까 참 다행이다. 사랑하자를 쓰게 된 배경은 그냥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서 난 되게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쭉 적어서 이제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아. 하고 싶은 말? 나는 하고 싶은 말 노래를 되게 좋아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곡이야. 근데 이 코드가 좀 어려워가지고. 잠깐만. 코드 잠깐만. 한 번만 체크해도 될까? 이거 새소년 티셔츠야. 오늘 티셔츠랑 튤립 질문이 많구나. 잠깐만요. 썼지만 좀 어렵네. 좋아,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 해볼게.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좀 되게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좋아하는 곡이야. 이 노래는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되게 뭐 노래로 위로해준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위로를 잘해주나 그런 것도 잘 몰랐거든? 근데 언제는 뭔가 이 친구를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진짜 다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 힘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뻔한 말이잖아. 그래서 그냥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었는데 되려 나를 그 친구가 위로를 해줬던 거지. 그때가 막 코로나 시국이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더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약간 감동을 받아서 쓰게 된 곡이야. 나는 생각보다 EP 앨범에서 흠이라는 곡을 많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 나는 하고 싶은 말 노래를 되게 좋아해. 아끼는 곡이야. 그래서 나는 친구들 이제 집에 놀러 오면 노래 불러주고 막 그래. 그래서 그냥 TMI를 말하자면 그냥 친구들도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 흠 노래 나는 흠을 되게 좋아해. 정말 나의 영혼을 갈아넣은 곡이야. 반말모드 5% 해볼까요? 오늘 엄청 떠들고 엄청 노래 많이 했다. 베이스라인 되게 좋지. 난 베이스라인 멋진 곡을 좋아해. 훈우쌤 지금 머리 핥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유튜브 채널에 모닥불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많이 들어주세요. 샴푸 중이시구나. 좋아. 그러면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를 많이 신청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얘는 통기타로 해야 되는 곡이라서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는 마음이 아픈 곡이지. 약간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라는 곡은 이게 약간 사람들이 사랑 얘기인 줄 아는데 사랑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잊혀진 사람? 점점 잊어져가는 사람,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게 내 목소리다 라는 거를 들려주고 싶어서 쓰게 된 곡이야. 뭔가 나를 기억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곡이야.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야. 그래서 짧은 TMI를 얘기하자면 옛날에 이 노래를 녹음을 하면서 되게 되게 많이 울었어. 내 목소리 기억하나요? 근데 옛날에 진짜 많이 울었어. 그래서 그때 첫 EP 곡에 수록된 곡이 이 노래를 녹음을 하고 울고 술 마시러 갔어. 너무 슬퍼가지고. 참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게 나는 그렇더라고. 사람을 그리워할 때 뭔가 얼굴은 기억이 나잖아. 어렴풋이 아 그런 사람 그렇게 생겼었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다,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진짜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목소리에 좀 꽂혀서 일단 불렀던 곡인 것 같아. 기억나지 않는 그대.
내가 지금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다. 그래서 라이브를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발견한 건데 네이버 뮤직에 오타가 있네. 이게 지금 그대 이야기 나올 때면이 아니라 나눌 때면인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거의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어땠는지. 오늘 나도 반말 모드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정말 재밌었고 핸드폰 배터리가 다 꺼질 때까지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다는. 기타를 두고 슬슬 마무리를. 그러게, 이렇게 라이브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사실 아까 초반에도 얘기하기는 했는데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이런 거를 사실 나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좀 막 거절하고 이랬었는데, 좀 이렇게 너무 규모를 크게 만들지 않고 이런 소소한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찾아오면은 재밌겠다. 딱 영화 끝날 시간이다. 수영이라는 영화를 번갈로 만족.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존대 모드로 들어가서. 네,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 반말이라는 것을 하는 게 어색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이런 얘기를 무대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그쵸? 느낌이 다르겠죠?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죠. 맞아요. 오늘 작업이 안 돼서 싱어블라이터 들어갔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네, 저거 안 될 때마다 많이 찾아뵐게요. 아유, 그러게요. 오프라인에서 공연하면은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저를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은 지금은 올댓뮤직 내일 방송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거는 수영 오피셜 계정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 스케줄, 모든 스케줄은 다 수영 오피셜 계정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얼른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반말 모드로 심심하면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이제 곧 9시네요. 이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 열심히 잘 하시고, 주무실 분들은 잘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저녁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네, 얼른 또 새로운 곡 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놀러 올게요.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노래도 더 많이 들려드리고, 그럴게요. 안녕. 좋은 밤 되세요.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